하지만 8 곱하기를 8번 계산해보라고 하면 머리가 폭발할 것이다. 1억 3421만 7728.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이 진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모건 하우스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워런 버핏이 부를 쌓은 과정을 다룬 책은 2000권이 넘는다. 그중 다수가 훌륭한 책이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거의 없다.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그가 그냥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다. 그중 842억 달러는 50번째 생일 이후에 축적된 것이다. 815억 달러는 그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이다.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작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버핏이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것은 10살 때였다. 30살이 됐을 때 순자산은 당시 100만 달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930만 달러였다. 만약 그가 좀 더 평범한 사람이어서 세상을 탐험하고 자신의 열정을 찾는데 10대와 20대를 보냈다면 30살의 순자산이 대략 2만 5천 달러쯤이나 됐을까? 그래도 그가 계속해서 연간 22%라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치자. 그러다가 60이 됐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은퇴에 골프나 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보자. 지금 그의 순자산은 대략 얼마 정도일까? 845억 달러는 아닐 것이다. 1190만 달러, 그의 실제 순자산보다 99.9%가 적은 금액이다. 사실상 워런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이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다. 그러나 사실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다. 적어도 연간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수장 짐 사이먼스는 1998년 이후 연간 66% 수익률로 돈을 불려왔다. 누구도 근접한 적이 없는 기록이다. 방금 보았듯 이 버핏의 수익률은 대략 연간 22% 정도였으니 사이먼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이먼스의 순자산은 이 글을 쓰는 현재 210억 달러다. 우리가 다루는 숫자의 크기를 감안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알지만 사이먼스는 50살이 되어서야 투자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가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세월은 버핏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만약 사이먼스가 연간 66% 수익률로 버핏처럼 70년간 부를 쌓았다면 그의 재산은 6,390경 781조 7,807억 4,816만 달러가 됐을 것이다.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다. 핵심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가정이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해졌는지, 빙하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워런 버핏은 왜 그렇게 부자인지 연구할 때 성공의 진짜 핵심 동력을 간과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리 이자표를 처음 보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마 실제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놀라긴 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마치 잘못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 사고보다는 1차원적 사고가 훨씬 더 직관적이다. 여러분에게 8 더하기를 8번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라고 하면 몇 초 만에 계산할 수 있다. 72. 하지만 8 곱하기를 8번 계산해보라고 하면 머리가 폭발할 것이다. 1억 3421만 7728.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이 남자는 75년간이나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라는 제목의 책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공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경기 순환이나 주식거래 전략, 부문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주식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정반대의 경우, 즉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비극을 낳는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워런 버핏 선생님의 진짜 성공 요인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모건 하우절 저자님의 돈의 심리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